안녕하세요. 언니곰입니다. 오늘은 유쾌하지 못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저는 매년 직접 정성스럽게 농사지은 농산물들을 시기별로 고추, 마늘, 들깨, 배추 등등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의 농산물을 믿고 구매해주시는 분들만큼 저도 힘들게 농사지은 농산물 여러분들께 믿음과 신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올리게 된 이유는요, 작년 9월과 11월 한 구독자분께서 항암 배추와 도토리를 주문하셨습니다. 저는 항상 입금을 확인 후 농산물을 보내드리지만 그분은 오랜 구독자분이시고 그 당시 사정도 있으신 듯하여 나중에 입금해 주시겠다는 말을 믿고 물건을 보내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시라고 항암 배추도 몇통더 보내드리고 도토리 껍질도 일일이 다 까서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작년 10월 29일 통화. 그래요? 예, 저는 예, 되는 대로 해서 보내주시고요. 11월 18일 문자를 마지막으로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전화도 받지 않으시고 문자 연락도 없으십니다. 인터넷으로 농산물 거래를 하다 보면 참 다양한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믿음과 신뢰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만 9천 원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정이 어려우시다면, 일이 있으시다면 이해하고 기다려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락 끊고 드실 생각으로 주문하셨다는 저의 생각이 확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온 가족들이 힘들게 농사지어 정성스럽게 보내드린 농산물, 다른 곳에서 또 이런 식으로 주문하고 잠수타지 마세요. 본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4만 9천 원은 우리 식구들 노력과 땀 값입니다.